해결이 되고 입고 다니는 옷들이 점점 두꺼워지고 패딩들도 입다 보니까 짐들을 휴대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휴대할 짐들을 많이 넣기 위해서 큰 가방을 가지고 다녔다면 겨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방 부피가 작으면서 그래도 짐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가방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겨울에 가지고 다니기 정말 괜찮고 짐들도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가방 하나를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인데요. 역시 인케이스 제품이고 인케이스 패싯 25리터짜리 백팩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보시다시피 블랙이죠. 이 백팩이 재밌는 게 백팩 쿠버 다이빙에 산소 실린더를 그 분리할 때 간편함과 안정성에서 영감을 얻게 되어서 여기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일명 퀵 릴리즈 기능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전부 이 위에서 물건들을 쉽게 바로바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그런 백팩이에요. 제가 딱 들고 있는 이걸 봤을 때 가방이 그렇게 커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려 25리터 용량의 짐들을 적재할 수 있으며 노트북의 경우는 맥북 기준 16인치를 여기에다가 편안하게 담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위쪽에서 보게 되면 지퍼들이 여기 많이 있죠. 짐들을 이 위쪽을 통해서 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전면에 이런 식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윗면이랑 그 다음에 옆에, 그래서 내가 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짐들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짐들을 이 안에서도 나눠서 이제 적재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이었고, 여기 위쪽도 조그맣게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분증이나 아니면 에어팟 같은 거 그런 것들 넣기 괜찮게 이 안에도 패딩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포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켓이 또 있어요. 제법 큰 짐을 담을 수 있도록 여기 밑에까지 이쪽까지 구멍이 나 있고, 여기에도 뭐 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큰 짐 같은 거, 수첩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면에 포켓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짐들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케이스 가방 하면 전형적인 그 포켓 공간 있잖아요. 여기 메인 공간 있고 여기 태블릿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면 같은 경우는 망사로 주머니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밴딩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짐을 담는 건데 이 뒤쪽을 보시면 여기에 지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퍼를 열게 되면 이쪽 인케이스 로고에 있는 데다가 맥북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맥북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제가 마침 맥북을 가지고 있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다가 이렇게 공간 엄청 여유롭지 않아요?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역시 태블릿 넣을 수 있고 일반 짐들도 여기 넣을 수 있도록 되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양옆에는 물병을 넣을 수 있도록 여기 하나 있고 반대쪽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도 여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웬만한 짐들은 다 여기 넣고 다닐 수 있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량은 25리터 적재가 가능하고 이 가방의 무게 같은 경우는 1kg가 안 됩니다. 800g이에요. 그러니까 꽤 가벼운 편이죠. 그리고 겉면이 약간 단단한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수가 엄청 잘 될 것 같은 그런 재질은 아닌데 되게 여기 재질이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 오염으로부터는 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재가 300D 멜란진 도비 소재라고 하는데 재질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이 안에 소지품들을 잘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딱딱한 플라스틱? 네, 그런 재질인데 PU 코팅된 지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구성 자체는 되게 튼튼하죠. 그리고 뒤쪽 가방 끈 같은 경우는 되게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딩 처리된 이제 가방 끈으로 나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고 전체적으로 통기성이 뛰어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쉬 소재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등쪽 닿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담고 다녀도 힘들지 않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쪽에다가 이렇게 체결해 가지고 힘을 분산시켜 줄 수 있도록, 네, 그것도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캐리어에다가 장착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끈까지 있다 보니까 그냥 없는 게 없는 그런 가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철에 많은 짐들을 가지고 다녀야 될 때 그때 사용하면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도 어떤 분들이 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좋을지 그걸 알려드리면 좀 괜찮겠죠? 일단은 뭐 맥북이나 아니면 뭐 아이패드, 태블릿, 그 다음에 자잘한 소지품들, 근데 그런 것들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찌되었든 가방 하나는 준비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부피가 큰 가방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작고 그 다음 이 안에가 되게 세분화된 그런 포켓들이 있고 짐들을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퀵 릴리즈 같은
이런 기능이 포함된 가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 있는 이 가방을 구입하시면 꽤 만족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케이스 패싯 25리터 백팩 그리고 블랙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